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이 일본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5월 22일 오늘 오후 2시 20분경에 29분경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교토부 남부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 간사이 지역에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간사이 지역이 나면서 이 기이수도라든지 지금 이 옆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쿠시마든지 카가와, 그 다음에 에이메현, 고치현, 그 다음에 난카이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지금 이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서로 간에 물고 물리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와카야마의, 간사이 지역의 와카야마의 지진이 오사카의 지진이 이게 항상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보시면 여기 또 오늘 지진은 경계입니다. 그러면 교토와 이 오사카 둘다 영향을 받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그 옆에 오사카 옆에 시가 현도 지역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면 시가 하면 바로 또 후쿠이 주부지방에 연결됩니다. 연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럼 여기 그 기이 수도에서 또 도쿠시마, 카가와, 에이메, 그다음에 고치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계속 서큘레이션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오이타라 거꾸로 갔다가 또 구마모토로 갔다가 또 미야자키는 휴가나다로 갔다가 이번에 뭐 후쿠오카라든지 사가 뭐 나가사키 다시 또뭐 이쪽에 뭐 히로시마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돌고 도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간사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 오사카 북부에 지금 네 번의 지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교토부 남부에 세 번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사카부 남부에 두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진을 보면은 마리아나 보이죠? 역시 마리아나 5월 3일에 마리아나 법칙 또 시작되는 겁니다. 마리아나 법칙이 여기가 항상 본부라고 말씀드렸죠. 여긴 지금 오가사와라 정도로 보이는데요. 맞죠? 오가사와라 모니 아일랜드 5월 21일. 그러면은 5월 3일날 시작된 지진이 올라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5월 21일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즈는 역시 5월 3일, 5월 8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서가 이렇게 지금 지진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리아나에서 이즈 오가사와라 본인이라는데 됐죠? 그러면 마리아나에서 지금 치고 올라 이즈로 치고 왔다가 다시 오가사와라를 친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찾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번에는 이렇게 먼저 저기 마리아나 이즈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난세이와 구마모토 뭐 이제 미야자키현의 휴가나다라든지 뭐 오늘 뭐 지난도 가고시마라든지 뭐 이런 식 계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또 여기 뭐 후쿠시마 나미에하고 뭐 저기 그 이시노마키 뭐 그쪽이죠. 나미에 이시노마키 계속 6.8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나미에 여기는 뭐 쿠시로 정도 되겠죠. 쿠시로 홋카이도 5.7 뭐냐면 쿠릴열도 여기도 쿠릴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계속 좀 어떻게 반복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그 남미 지진 상황이 심각해서 한 상황이고 그런 그 남미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지진 상황, 미국과 이제 그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이쪽이 되게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멕시코도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브레거리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좀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지진 중에 보시면 이 페루, 이 칠레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우선 이제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아일랜드죠. 이스트 아일랜드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네, 웨스틸라이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웨스틸라이스 그 다음에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이두 개를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아일랜드도 중요하게 봤지만 여기보다는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웨스틸라이스하고 그다음에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를 통해서 한번 그 과거에 이제 어떤 레퍼런스 히스토리를 보면은 웨스틸라이스가 지금 5.0이죠. 5월 21일 어제입니다. 보시면은 웨스틸라이스 어제 54년도 다시 말씀드리죠. 54년도의 이 지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54년도 똑같죠? 뭐 제가 볼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6.6. 6.6에 또 여기 똑같죠? 사우스 이스트 오브 이스트 아일랜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1년도 5월 22일 현재 보시면은 먼저 5월 15일 날 5.4 규모 5.4 사우스 이스트 오브 이스트 아일랜드. 그다음에 5월 21일 날그 웨스트 칠리 라이스 5.0. 그다음에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6.7. 지진이 났죠.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4년도를 1954년도 역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웨스트 칠리 라이스 6.6. 사우스 이스트 오브 이스트 아일랜드 5.8. 서던 이스트 퍼시플라이스 여기 6.3 똑같습니다. 54년도 세 개가.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남미 쪽으로 지진 나는 것도 칠레 지금 6.1. 이거 역시도 거의 유사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이 54년도가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54년도에 제가 보니까 중국에 이제 당시에도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이상하다. 어제 제가 그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상하다. 중국에 지진 날수 있을 것 같다. 또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의 지진상 이상했고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오늘 새벽에 지진이 났습니다. 뭐 어제에도 물론 계속 지진이 났었죠. 5월 18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윈난성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윈난성 그 따리조의 양비시엔에서. 그러니까 이 중국 상황을 보시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54년도 지진을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저의 개인적인 연구, 뭐 오픈합니다 저는. 저는 뭐 제가 그냥 저 혼자만 어떤 뭐 알고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과정까지 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상청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뭐 어떤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분들한테 도움 될수 있도록 다 오픈합니다. 나중에 제가 뭐 이거를 뭐 진짜 저 이제 논문에 하더라도 오픈할 건다 오픈한다는 얘기죠.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기 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깐수가 지금 중국의 깐수성입니다. 7.0 지진이 났죠. 54년도. 전 이걸 보고서 어저께 특히 깐수 쪽에 지진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깐수에서도 지금 지진이 났고 그 주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 지진 한번 볼까요? 중국 지진을 보시면은 깐수 쪽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컴퓨터 지금 오류 돌아가는 잠시만요. 좀 돌아가고 있는 우선 깐수에서 지진이 났고요. 지금 중국 쪽에 계속 지금 지진이 많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비슷합니다. 수추한. 예, 보시면은 현지 중국의 지진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깐수에 지진이 있습니다. 깐수죠? 깐수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중국의 깐수 지났죠. 이것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깐수의 지진, 뭐 비단 깐수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진의 상호 연관성, 지금 중국에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으니까 연관성을 좀 가지고 보는데.
그 일본 역시도 지금 계속 지금 눈여겨봐야 되고, 일본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쪽 저 난세자 저쪽도 지금 보시면 조심해야 되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 칠레 쪽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미국 쪽 내일 하루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며칠 더요. 미국 쪽이 굉장히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칠레랑 그쪽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